할 뿐 아니라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고 종합적인 의료봉사 기지입니다. 이 훌륭한 병원에서 오늘 20명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검사도 진행하고 또 환자 등록사도 진행했으며 그래서 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경봉사까지 받고 정말 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지금 안과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멋있고 방들마다 다 설비 굿준하고 너무 황홀해서 매 방에 둘러서 다 치료를 받아보고 가고 불심정입니다. 늘 아이 시력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병원에 왔댔는데 아이 시력이 인차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로서 정말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눈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활했습니다. 이분이 아까 병원에 와서 우선 검사실부터 검사를 할 때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자본주의 나라 같으면 단 한 푼 안 드리고 이렇게 내가 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눈물이 막 왈칵 나는 걸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저기서 보니 2년 동안 보지 못한 눈이 오늘까지 4일입니다. 강릉을 이렇게 나한테 최고로 안대로 떼니까 환히 보이는데, 야, 우리 정말 우리 당의 병원 제도가 정말 좋구나. 내가 이제 눈을 잘 보니 앞으로 나가서 세대주나 자식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경의하는 모습을 잘 받들어 모신 한 길에 나의 한 몸을 간절히 바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안경상점을 즐겨 찾습니다. 안경상점에서는 색안경, 어린이 안경, 남자 안경, 여자 안경 등을 비롯해서 각종 안경들을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봉사를 진행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과학성, 신속성, 친절성 보장에 더 큰 힘을 넣어 이분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자기 시력에 맞는 안경까지 검사받고 오니 우리나라 4이지 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아쉬운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간호원들 의사들 정말 그 봉사성을 높여서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치를 해서 오늘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이런 세상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1등급을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한단 말입니다.